할렐루야. 예, 오늘은 보혜사의 3대 책망, 특별히 오늘은 광복절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광복절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그 말씀 같이 합독하듯 7절부터 11절 시작. 그러하니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여 의에 대하려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한 몇 달 만에 이 자리에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오늘 못 쓰고 교회가 옮겨줄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가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저희가 이거 보시면 먼저 이걸 하게 된 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나 봤더니 우리에게 더 많은 성령의 은혜를 더 받으라고, 본래 생수가 더 받아가라고, 마지막 때 열하라고 이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8.25 집회를 앞두고 아주 영적으로 혼탈을 해요? 안 해요? 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많이 여러분을 생수를 받으셔야 돼요. 보혜를 더 많이 불러 받아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거 몇 가지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지금 사랑교회 지금 언론에서 뭐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본다. 우리 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마음대로 될까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착해서 가는 거예요? 법대로. 성경대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고 오늘 이 자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과연 재척이 될까? 메롱이에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작년 9월 6일 그 유명한 우리에게 고래소 같은 역할을 했던 장선이가 총회를 해서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제일 큰 오해가 뭐냐, 대법원 판결을 우리가 무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재척을 한 게 대법원 판결은 22년 여기서 보시면 얘들이 재척을 하겠다는 게 언제예요? 21년 11월 달이에요. 그런데 판결은 대법원 판결은 22년도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자기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재척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첫 번째 오해가 법을 무시한다는 거 틀린 거예요. 우리는 법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자기 땅이라도 마음대로 건축하고 싶어요? 돼요? 안 돼요? 바로 서울시 계획대로 해야 돼. 그 계획에 하면 종교시설이 여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문제가 발생해서 지들이 급불에급해서 후진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22년 2월 달에 총회를 했어요. 그때 멋진 말을 장수현이 또 했어요. 사랑제일교회는 존치를 이 자리에 지금 한다고 해서 자기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그렇게 피가 모기에서 피가 나도록 열변을 토했어요. 그래서 통과됐어요. 그래서 잘 가다가 얘들이 바꿔요. 왜 바꾸냐? 다른 사랑제일교회 떠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작년에 이렇게 설명해요.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분양가 상한제가 바뀌어서 돈을 모든 그 규제를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문재인의 정부 정책이 달라요? 틀려요? 같은 말이에요. 다르죠. 예, 그때는 억제를 하는 거고 여기는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3천억을 더 벌게 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득을 보려고 해서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바뀐 중에 저게 제가 한 종교시설 포괄 합의서 여러분 잘 아시면 여기가 지금 사랑제일교회라는 거 아시죠? 이걸 혹시 조합원이나 대원들 모르면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땅, 이 땅을 A라고 해요, B라고 해요.
이 땅을 바꾸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제 1번 조항이 뭔지 알아요? 땅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뭐라고 돼 있냐? 사랑제일교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분양 뭐 이걸 한 데서 포괄적 합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조항이 뭐냐? 여기 지금 수진약국 여기 부지는 누구 소유라고요? 사랑제일 우리 사랑제일교회 사랑제일교회 소유임을 확인한다. 등기는 빨리 주겠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럼 다툴 거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 땅에, 이 땅은 지금 현재 누구 거예요? 여기다 아파트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번에 여기다 건축한다고 계획을 올렸어요. 놀라운 계획을 올린 거예요. 주동준이 제2의 장수인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 땅이에요. 그래서 이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 땅 빨리 소유권 이전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의 땅에 아파트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서울시 공무원이 법적 분규가 있는데 뭘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두 번째 오해가 뭐냐? 자, 우리 보고 늦게, 이사 늦게 간다는 거잖아요. 자, 이사 가라는 조건이 있어요.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중도금 300억을 받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얘들이 300억 준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합의서에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전에는 우리가 불법 점거해서 84억 받고, 그러니까 땅과 건물이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단 점거한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판결이 나서 때려 부수려고 했던 건데, 저 포괄 합의로 인해가지고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전세금 500억을 주고 지금 살고 있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를 늦게 가니까 얘들은 얼만큼 이자를 이득을 봐요. 300억 전세 보증금을 안 줘도 되니까 이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300억에 대한 월세를 이자 담당의 보증, 전세 보증 준 거와 똑같아요. 그럼 담당에 있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리고 돈 받고 나가라고 지가 써줬어요. 그리고 아직 우리 돈을 못 받아서 못 나간 것 뿐이에요. 우리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리고 가도 얼마 줘요? 115억 원 나중에 주겠대.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따지면 얼마를 줘야 되냐면 300억 플러스 115억이면 415억 전세 보증금 지가 안 주고 있는 거예요. 415억 이득 보고 있어요? 아니면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린 안 받고 이자 대신 월세 상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게 돼 있어요? 명예회복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조합이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알박이라고 난리 쳐준 거 너무너무 고마워요. 왜냐면 그랬기 때문에 걔들이 잘못한 게 있는 거야. 사람이 살다 보면 부부싸움하고 똑같아요. 100% 부부싸움에, 여러분 부부싸움 내가 얘기해 줄게요. 제일 착한 사람은 부부싸움에 99대, 그러니까 99대 1, 49대 51, 여기서 전쟁이 붙어요. 0대 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랑제일교회하고 조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우리가 빡 완전히 개판치고 지들이 다 이긴다.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얘들이 51이고 우리는 한 49쯤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걸 안 하는데 이거 안 하고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해 드릴게요. 이 합의서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거 아셨어요? 아니 저기에 합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에 합의에 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효력은 양쪽에 지들은 총회, 우리는 공동회의가 있어요. 지만 총회 해놓고 이혼하면 돼요? 안 돼요? 여자 혼자 지 혼자 이혼한다 지랄 연병을 떠는 것 똑같아요. 아니 소리 지른다고 이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기서 뭐냐면 절대 이혼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재단이사와 교회이사가 서로 3분의 1씩 연대부증 다 책임지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늦어진 거에 대한 책임지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스터리를 얘기 드릴게요. 왜 쟤들이 돈을 못 줬냐? 장수현이가 사퇴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 관리처분 개혁이 다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할 수 없어가지고 몇 달 동안 공백이 됐던 거예요. 무정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정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첫째 지난 8월 8일 얘들이 뭘 했어요? 재척해야 한다, 공청회 한 거, 그거 내비두고, 다만,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공동회의를 해야 돼.
지금 공개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왜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혼할지 안 할지 우리 아직 결정도 안 했어요. 그걸 우리가 하는 거 봐서 하려고 천천히 했대요. 제일 그런 거, 쟤들은 그 시간 끌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옛날에 이혼 한번 해봤다니까요. 그래갖고 다시 재혼했다가 다시 또 지원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당회장 목사님 누구예요? 정주근 목사님이세요. 정광훈 목사님은 법적으로 아무 등장하지가 않아요.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러신 분이세요. 저기는 그래서 정주근 목사님이 내용증명을 띄웠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법대로 하라고. 우리 땅에 왜 짓냐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예, 일단은 저희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 자, 이 땅은 우리 땅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가지고 그 다음 여기는 얼마 받고 나가야 돼요? 450억 415억 아직 415억 못 받아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무단점거예요? 돈 주고 있는 거예요? 415억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15억 받고 이제 가려면 가면 돼. 그러니까 여기다 지금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조합에서 여기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얘들은 어디 지어냐면 이쪽으로 지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지금 현재 법적 상태예요. 아무리 가서 주동중에 가서 울고불고 난리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뭘 해야 되냐? 다시 하자고 다시 재혼 삼혼하자고 또 재결합 요청이 올 거예요. 그때는 본때를 보여줘갖고 다시는 이혼 못한다는 조건을 해갖고 다리멍들을 불어넣고 하든지 그러나서 다시 살든가 알든가 그때 결정하자고요. 자, 놀라운 게 지금 8.15 집회가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요. 근데 내일 얘들이 뭐냐면 전국 노동자대회 민주노총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정책적으로 지금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들이 뭐라 그래? 광복 75년 8.15 지가 범국민대회래요. 지난번에 여러분 근데 영적으로 지난 우리가 7월 27일 평택에서 대첩을 했잖아요. 평택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정전, 휴전 하고 나서 딱 70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게 바로 전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첫 맞이하는 광복절이에요. 원래 광복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일제 35년, 36년도 우리가 해방된 날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뭐예요? 광복이 뭘 했다는 거예요? 예? 예? 이게 뭘 찾았다는 거야? 빛을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님 광자가 또 뭐예요? 그것도 빛이잖아요. 여기는 뭐야? 다 빛을 회복하는 거예요. 광화문은 뭐예요? 전부 다 어둠이 빛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과 빛의 전쟁이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쟤들이 지금 저걸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을 하는 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이고 있어요. 예, 지난 우리가 70일에 그 다니엘서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한번 이거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예,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70일에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그 전에 한 말씀 내가 오늘 오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서 어제 대구 동물원에서 침팬지 두 마리가 뛰어나갔대요.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래요. 근데 저기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자는 설득하니까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남자 침팬지하고 여자 침팬지처럼 여기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말을 듣고 들어오는데 남자들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암컷 침팬지는 어떻게 설득했나 궁금하더라고요. 말을 듣고 다시 갔고 수컷은 설득을 안 돼갖고 마취종 맞고 결국 죽었어요. 마취가 됐는데 숨을 살이 쪄가지고 숨이 못 쉬어갖고 기도가 막혀갖고 지식사였대요. 그래, 아니 그래 어제 저게 기사가 나서 이 사랑기획의 애국운동하는 보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 많아요. 침팬지 세계도 그런 것 같아요. 말귀를 알아듣는데 남자 침팬지는 말귀를 알아들어요. 뭐. 지금 애국운동한다고 반 지금 뛰어다니는 사람이 전부 뭐예요? 남자 수컷들이에요.
마취총을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들어서.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거냐면,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하는데, 우리가 71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71회 중에 한 1회가 지나고 62회, 그 다음에 마지막 한 1회 이렇게 나누잖아요. 71회에서 68회, 그래서 이게 69회고 한 1회는 계시록에 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돼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지목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다니엘이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해야 안 해요? 그건 2000년 동안 없어요. 세상에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1948년에 두 개의 나라가 나와요. 한 나라가 뭐예요? 이스라엘. 한 나라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서 생겼냐 이거예요. 우리는 조선시대잖아. 쭉 조선시 살았고요. 누가 건국했냐고, 누가 만들자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같은 날 하나님께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우리나라 기도했어요?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청산리 전투하고 뭐 도시락 폭탄 던지고 이렇게 한다고 됐어요? 안 되죠?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도 2000년 동안 없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1948년 5월과 우리가 같은 날 8월 날 국가가 만들어져요. 이게 무슨 일이냐?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귀한 빛을 주시려고 지금 하신 거거든요. 오늘은 제가 그 간단한 얘기를 먼저 하고, 큰 전쟁을 할 때는 전쟁에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두 가지예요.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걸로 전쟁 무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찬양을 많이 할 거예요. 왜냐? 지금 전 세계, 저것도 신기한 게 우리 요즘 잼버리 대회 하신 거 아시잖아요. 잼버리 대회 해가지고 잼버리 대회가 며칠 하냐면 12일 하는 거 아세요?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12일간 해요. 이게 성경에 있는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텐트 치고 개들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태풍이 와갖고 저거 싹 없애버렸잖아요. 새망 없애고 싹 일로 보냈잖아요. 제 생각에는 강화문에 그 사람들 끌고 오려고 한 것 같아요. 잘 보세요. 난 내일 오늘 그 상암홀 그 K-POP 공연해요. 하면 내일 뭐해요? 유리방황해요. 유리방황하다가 얘들이 뭘 와요? 강화문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보혈 찬양하는 걸 보는 거예요.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상암동에 지금 이 시간에 뭘 해요? K-POP 한대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뭘 해요? 보혈팝을 할 거예요. K-POP하고 보혈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이기나?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열이나 열성, 충성, 그 다음에 우리는 일당천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가운데 하늘의 천군 천사가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서 얘기했던, 목사님께서 얘기했던 다니엘서 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 경영대로,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한다고 구원 받는, 우리가 의롭다 하면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롭다고 해서 우리나라 살려준다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사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미 이 대한민국을 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을 뽑아낸 거 아니에요. 또 대한민국을 구원하기로 또 작정했기 때문에 정광 목사님을 들어쓰신 거예요. 정광 목사님 잘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한 빛을 계속 비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전쟁할 때 다 때려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방향만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압도적으로 움직이고, 이건 똑같아요. 늘 말씀하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동물 다 잡아갖고 한 마리 한 마리 잡아다 집어넣어요. 그걸 못 잡아넣어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들어서서 한쪽에 충은 뭐예요? 동쪽, 이건 뭐야? 이스라엘로부터 거기서 똑바로 오면 뭐냐면
대한민국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해서 다시 복음이 빛이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광복절은 우리나라의 광복절이긴 하지만 누구예요? 전 세계의 영적인 광복절을 우리가 그걸 선파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빛, 보혈의 빛, 예수님의 귀한 빛을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여러분 저거 하면서 여러분 다니엘서 들으니까 이제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들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편해졌어요? 아주 편해졌어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될까 하더라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바벨론 포로 있을 때 회복될까 될까 거기가 자기들을 운동해서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들어서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이미 마지막 때 들었었기 때문에 선교사도 보내고 정말 이런 모든 이승만 대통령을 보내고 이와 같은 일을 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에 하나님 정말 전 세계 없는 기상천외한 자원을 남북한에 다 숨어놨대요. 이게 히토리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자원이 없는 게 아니라 자원이 넘치는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들었어야 되니까 돈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지금 기존까지 쓰지 않았던 과거에는 휘발유가 좋았잖아요. 석유가. 이제는 석유는 뭐예요? 매연해서 안 돼요. 이제는 전기와 이거 하는 모든 자료들을 반도체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우리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이기고 그 이긴 그대로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감남산에서 그 올리브산 있잖아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 높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815m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날짜와 시간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 사이에 조금만 삐뚤어도 우리는 얼어 죽거나 죽거나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는 거, 오늘 이 자리에 찬양하게 하는 거, 여러분 부른 거 한 치의 오차 없이 착착착착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뭐 이 대한민국을 세운 이걸 뭐예요? 대한민국의 마지막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똑바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 방향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저 MBC 기자가 왔을 때 저거 보고 놀랐어요. 저게 뭐냐 그래서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그림이라고 그랬어요. 그 새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바로 이방에 대해 충만한 수를 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주자가 뭐냐면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은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지금 세계 선교 1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K-POP을 왜 하는지 아세요? K-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영어해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인도말 할 수 있어요? 걔들이 다 한국말 배워서 연대 어학당 다 들어와 있어요. 정말 그 실크로드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책망을 아까 말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파리오가 지금 얘들이 멍청한 게 보시면 윤석열 건 다도 한다고 난리 치는데 이리 와보라는 거예요. 너 뭔 생각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경이 너무 신기한 게 첫 번째 윤석열을 발탁한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 그거 아셔야 된다, 이거. 그리고 완전히 자천되어 있던 사람을 수사팀장을 발탁한 사람은 박영수. 자기는 지금 감방 가 있고. 보세요. 그 사람을 총장에서 대통령급 올린 사람은 누구냐? 추민. 너무 멋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 세 번째.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 사람은 남다르게 생각해야 될 사람이에요. 저렇게 죄를 많이 짓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성령의 기름 붓듯이 죄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발걸음 발걸음이 범죄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여자 이재명이 또 나타났잖아요. 김은경이. 와, 막 그러니까 그 덕분에 국민은 개판 쳐도 돼요? 안 돼요? 살짝 개판 쳐도 그냥 평균 이상 점수가 항상 1등이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과 몰라야 했던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7월 27일 날 정광 목사님 거기 평택에 가자고 하게 된 이유가 누가 한 거예요? 바로 개딸들이 한 거예요. 난 뭐, 아니 정말 그 개들이 인간 띠게 한다며 우리가 그래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다 들어 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들어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성령께서 영적으로 작정하고, 그 우리 보좌의 축복 있잖아요. 작정하고 플랜을 짓고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고 이와 같은 통치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봤더니 성령께서 그냥 인정해 주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 딱 구분되는 거예요. 장경동 목사 맨날 양 용서하잖아요. 그냥 줄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잘못된 걸 떨어뜨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고 그래서 세 가지를 하잖아요.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눈을 정확히 알으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성부의 법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로운 게 뭐냐고요? 예? 의로운 게 뭐예요? 양 대신 예수 밑에 있는 게 의로운 거예요. 결국 양의 피 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심판도 뭐예요? 예수님 피 흘릴 때 박살나요? 안 나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얘기하고 있는 뭐냐면 어제 성부의 법, 성자의 법, 성령의 법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보혈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래 여기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성부의 우리 죄에서 일어나는 게 뭐 해야 돼요? 자유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딱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곡을 부를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군가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보혈 군가. 이걸 부를 건데, 그 다음에 성자의 보혈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두 번째. 세 번째 뭐예요? 아니죠. 성령의 그것도 뭐예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네 번째. 변치 않는 보혈의, 아닌가, 사단이 늘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변치 않는 주님의. 그래서 요 네 곡을,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장순영, 주동윤을 통해서 이 계약을 덮었다, 엎었다 하면서 이혼하고 재혼하고 막 지원자 사원하면서 왜 일을 하느냐? 우리가 여기에 영적 라마나의 현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보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제 많이 들어봐야 개소리고요. 영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 영의 소리는 뭐냐?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 직접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를 때 두 가지를 저는 보니까 오늘 세 가지를 볼 건데 우리가 언제나 부를 수 있어도 이 자리에서 부를 수 있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에 대한 찬양 아시죠? 주 메시아부터 시작하고 바로 예수가 누구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이 성부에 대한 메들리가 있어요. 그 이름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 뭐예요? 성자에 대한 메들리가 있어요. 성자 메들리가 뭐예요? 바로 보혈 메들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메들리 이 세 가지를 부르면서 그래서 사실 시간이 저희가 그래서 제 소리를 짧게 하고 오늘은 찬양을 여기가 광화문 걔들 상암 월드컵이라 생각하고 우리 걔들보다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써가지고 보혈 메들리를 부르고 그리고 이 부른 다음에 마지막에 통성 기도를 해가지고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제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눈을 봐야 돼요. 주적이 누군지 보혈을 여러분 받아보면 첫 번째 눈이 떠집니다.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세력들 대한민국 이것을 박살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 그냥 봤더니 별 볼 놈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갖고 마지막 이스라엘처럼 들어서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들어서 크게 하기 위해 전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또 휴거 이전에 마지막 그 이방 때 마지막 주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마라톤에서 마지막 주자를 누가 한다는 거? 바로 이 대한민국을
팩트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8.15가 어떤 거냐? 잘 보세요. 휴전, 70주년하고 나서 그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가서 돌아온 게 70만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고 나서 첫 번째 광복절이 바로 내일 모레예요. 다음 주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세게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쟁을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울 때 전부 다 힘으로 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이 뭐야? 첫 번째 성령의 기름의 나팔. 야, 양의 뿔이 두 개 있다 그랬죠? 하나는 뭐야? 기름의 뿔. 하나는 뭐예요? 보혈의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메들리를 우리 사모님께 성부, 성자, 성령, 이 마귀에는 네 개의 보혈 찬양을 여러분 눈에 자, 이 볼 때마다 자, 저기 안에 누구예요? 자, 대한민국 잡고 있는 개새끼가 아니라 귀신. 귀신이에요. 귀신은 존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귀신 보고 존댓말 하는 사람 있어? 구주 플리즈, 우주 플리즈. 그럼 귀신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귀신은 get out! get out!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찾고는 어둠의 권세를 물어갈 지어다! 그래도 감사한 게 보시면 저는 이 주사파들이 잡은 게 너무너무 감, 걔들 똘똘 바퀴벌레처럼 싹 모아가지고 싹 나와. 그러니까 전주도 이번에 헤쳐먹는 거 많이 헤쳐먹어갖고 다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더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더블 하면 감옥, 하면 다 감옥 가는 게 낫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알았어요. 좌파들이 어떤 짓 하는지 이제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우파가 부족한 것 같아도 100번 됐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떠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대한민국의 어둠의 권세를 물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윤석열 정부와 그 다음에 우리 우파에 대해서 축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세 한국 교회가 지금 또 이번에 시온대회 한다는 거 아시죠? 저도 속았어요. 근데 이 시온대회가 진짜 시온대회가 있고 영적 진짜 시온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8.15가 우리가 진짜 시온대를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도 9시도 보혈 촬영 하려고 해요. 거기 있는 걸 싹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걔들은 시청에서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하나님의 빛이 어디에 광화문에 임하는 거예요. 시청은 뭐예요? 좌파 애들이 그득을득을 하는데요. 거기다 거기서 뭘 하느냐고 그래요. 장소에 임하는 역사가 다르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무데나 자꾸 자기 성전 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 자, 광화문 거기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도로 원편을 해갖고 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이에요? 3, 4년 동안 5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했던 그 자리에 눈물과 정말 여러분 기도와 성령의 은혜가 임한 그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이 덮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8월 15일 날이 바로 영적 광복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의 눈을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혈 찬양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성부의 찬 그런 여호와부터 시작해갖고 은혜 받는 대로 사모님 해주신 대로 그냥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성령 메드리는 또 사모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니까. 근데 왜냐하면 사모님께서 여기서 해주는 이 찬양을 우리가 받기 어려워요. 다른 데서도 할 수도 있지만 여기 했던 곳이 50년간 했던 여러분 와인도 50년 올드 에이지드 와인도 차이가 나는 거 아시죠? 1년짜리 와인 2년짜리 30년짜리 발렌타인 30년사는 술이 아니고 약이래요. 올드 에이지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올드 에이지드 와인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50년간 묵히고 묵혔던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얼마까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 기도하셔서 보혈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으셔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강원 광장에 지금 보면 좌파들도 지금 제대로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때려 박살 내야 돼 안 돼요? 보혈을 바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보여 눈에 보여 뱀 있잖아요. 믹서에 갈면 전기는 어떻게 칵 돈다는 거예요. 대가리를 박살 내는 마음으로 보혈을 빠르고 뿌려야 된다래요. 우리 가정 가문에 제가 오늘 하나 간증 마무리 시작하고 할게요.
제가 책을 썼는데 그 하나님 법이라는 책 중에 첫 번째 사례가 뭐냐면 의사분이 왔어요. 근데 걔가 영적으로 자폐예요. 걔는 물, 밥 이거밖에 못해요. 물, 밥. 학교 갈 때 됐는데 그걸 못해요. 청담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래 엄마가 죽으려고 했다가 서초동에 저희 사무실에 온 거예요. 와서 했는데 말도 못했던 애가 엄마 영접기도 하고 싸우라고 했더니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자던 애가요.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잠깐 기도했어요. 여러분 엄마가 애기 같은 목소리로 했어요.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 아들 찾고는 영은 떠나가라. 이게 작게 얘기했는데 놀랍게 걔가 자던 애가 벌떡 일어나서 말을 못했어요. 엄마 나도 예수님 사랑하는데 왜 나보고 나가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섬찟한 거예요. 말 못하는 애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놀래갖고 더 세기도 했더니 걔가 나가버렸어요. 말을 못했던 그 아이가 그 다음 현상이에요. 그 다음날 딱 엘리베이터 하면서 사람 마주치다 내가 딱 가더니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예요 여기는 우리 엄마고요 여기는 외할머니고요 아 얘는 누구네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외할머니가 신앙이 좋아요. 교회 권사님이 그러는데 어느 날 집에 자고 있는데 귀신한테 눌렸어요. 가위에 눌려갖고 버둥버둥 했어요. 근데 걔가 개새끼 우리 할머니 괴롭힌다고 예수면 나가 했더니 탁 풀어졌어요. 하물며 그러니까 작게 얘기해도 귀신이 개박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든 간에 여기 연기가 열리면 놀라운 일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늘 라마라유 하는 곳이 바로 이 자리가 돼야 되고 그래서 라마라유에서 오늘 여러분 속에 질병의 어둠이 있다 그것 쫓아내야 됩니다. 가정 가문에 있는 일제 순사처럼 더러운 놈들이 있어요. 그게 남편인지 부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개 박살 내야 돼. 때려잡아갖고 쓸만하게 해방해갖고 쓰라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큰 교회 강남의 큰 교회 청운교회 거기 사철 집사님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엄마 보고 씨발 죽인다고 밤 10시에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맨날 밤 10시에 되면 그 영하 10도가 돼서 밖에서 줄 서서 기다려야 돼. 9시 가도 1시간 기다려야 돼. 10시 들어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바로 15층에서 베란다에서 나르려고 한대요. 뛰어내려고. 그러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뭐냐 집에 10시에 기다려 딱 들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집에 들어가면 귀신들은 쌍말하는 거 아시죠? 내 눈에 띄면 죽어. 어디서 밥을 먹냐고. 부엌에서 밥을 들고 바로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야 돼. 자 이런 삶을 계속 몇 년간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보는데 이 엄마가 예수 이름을 알고 그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기도를 했더니 방 안에서 벌써 알아. 또 쌍욕을 하면서 이런 거야. 너 또 예수 이름을 그게 그리 효과가 좋냐. 그럼 나도 해보자. 예수 이름을 예수 이름에서 지가 멀쩡히 나와버렸어요. 실제요. 놀라운 이게 그래서 예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은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거 아세요. 실제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타야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시간을 분배하자면 한 시간 동안 우리가 찬양을 할 겁니다. 왜냐 여기는 K-POP이 아니라 K-BLOOD-POP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서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찬양을 전쟁을 사람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정화 목사님이 했던 프로스칼테론데스 내 목이 가장 터져라고 개박살을 한번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양을 1번, 2번, 2번, 3번 네? 죄에서 우리가 광복인가 보여 자유로워야 돼.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하면 여러분 죄에서 눌리면 어떻게 해? 권등이 없어져요. 포로가 돼요 바로. 그래서 여러분 부대 차렷 스탠드업 하셔야 돼. 전투 자세로 하셔갖고 자 여러분 같이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흑암 우리 가정의 흑암 하나님 민주노총의 흑암 하나님 이 흑암을 완전히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같이 시작하자. 자유 얻게 하라.